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하고 단순 과거 그 두 개를 좀 같이 섞어서 비교해 볼게요. 아, 우리가 저번에 현재 완료하고 단순 과거 좀 다르게 배웠죠. 우리가 배운 현재 완료는 보통 무슨 뜻으로 쓰였죠? 현재 완료, have plus pp.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는 뭐뭐를 쭉 해왔다. 두 번째는 뭐뭐를 해봤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뜻이라고 했고, 그냥 단순 과거는 뭐뭐 했다.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는 다른 거예요. 자, 다른 거긴 하지만, 둘이 거의 비슷하게 쓰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둘이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겁니다. 아,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둘이 어떻게 쓰길래 비슷할 수가 있을까? 자, 나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냥 단순 과거로 한번 써볼게요. I lost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여권 잃어버렸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표현인데 현재 완료로도 쓸 수 있어요. 해볼게요. I've lost my passport. 자, 다 똑같이 생겼죠? 요거 하나만 틀리네요. 예. 네. 그래서, 자, lost하고 lost가 일단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다른 거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단순 과거를 쓴 거고. 여기서는 lose의 과거 분사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 PP 형태. PP 형태를 넣고 여기 있는 건 이거 뭐예요? have를 줄인 거니까. 그래서 I have lost. 현재 완료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현재 완료 문장, 이건 과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뜻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I lost my passport. 나 여권 잃어버렸어. I've lost my passport. 나 여권 잃어버렸어. 결국 그게 뭔 뜻이냐면 현재 완료로 쓰인 요거는 여권을 잃어버려서 지금 여권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내포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기존에 우리가 배운 요 현재 완료 뜻인 나는 여권을 잃어버려 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여권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면 어색하고 둘 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 과거처럼 나 여권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라는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바꿔 낄 수 있다 없다? 바꿔 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붙이셔도 되고 떼셔도 되고. I've lost my passport.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녀는 자러 갔다. She went to bed. 그리고 현재 완료로 이걸 한번 써볼까요? She has 줄이면 she's로 줄이면 되니까 she's gone to bed. 그녀는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he's gone to bed. She went to bed. She's gone to bed.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자러 갔다. 그래서 지금 자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 차 한 대를 샀다. I bought a new car. 새 차를 한 대 샀죠. 이거를 현재 완료를 하면 I've bought a new car. 새 차 한 대 샀다. 둘이 뭐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갈아 낄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어저께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yesterday를 붙이면 되겠죠. 나 어제 잃어버렸어. I lost my passport yesterday. 자, 이거는 괜찮죠. 어저께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현재 완료에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yesterday를 붙이게 되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뜻이 똑같다고 했는데 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왜 안 될까요? 자, 현재 완료가 지금 과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긴 하게 되긴 했지만 현재 완료라는 건 원래 문법상은 현재에 완료된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로 썼던 건데 그래서 완전한 이게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yesterday란 말은 확실하게 어저께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어저께 일어난 일. 이게 완전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하고는 현재 완료는 문법적으로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같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여권을 잃어버린 게 진짜 어저께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밝히는 순간 현재 완료하고는 같이 못 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현재 완료하고 이 과거를 같이 쓰지 마세요. 금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둘이 비슷하게 써도 되지만 이거를 쓰는 순간 과거는 괜찮지만 현재 완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현재 완료는 뭐가 안 된다? 이 과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런 단어하고는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나는 여권 잃어버렸다. I lost my passport. 또는 I've lost my passport. 똑같습니다. She went to bed. She's gone to bed. I bought a new car. I've bought a new car. 같은 뜻이지만 I lost my passport yesterday. 이건 괜찮지만 I've lost my passport yesterday는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